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내일을 준비하는 행복 가이드 향동써니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집은요, 3층이지만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무거운 짐 들고 올라가시거나 다리가 좀 불편하시더라도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장착되어 있어요. 현관을 들어서면 오른쪽으로 바로 꺾어진 조그만 복도를 지나가게 돼요. 넓은 거실 정말 마음에 드시죠? 자, 복도로 지나서 보면은요, 시스템 에어컨 자리가 보이고, 그리고 매립형 거실 등도 보입니다. 그리고 거실 뒤에 살짝 숨어 있었던 또 다른 넓은 공간은 여러분들이 채워야 될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방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 세 개의 등으로 나눠져 있어서 지루함을 덜어줄 정말 멋진 창문이 있고요. 그리고 공간 활용도를 높여줄 붙박이장도 있습니다. 자, 붙박이장 내부를 보시면 넉넉한 공간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용도실. 이 다용도실의 특징은 보일러실이 다용도실과 문 하나로 분리되어 있어서 소음 걱정 전혀 없습니다. 또 다른 작은 방. 작은 방으로 불리기에는 너무나 넉넉한 사이즈를 보이고 있죠. 창문 또한 널찍해서 답답함 전혀 느끼실 수가 없을 거예요. 자, 주방입니다. 소형 가전제품이 들어가야 될 자리가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유광의 상하부장이 만들어져 있어서 정말 깔끔합니다. 미니멀한 욕실의 모습. 타일 색깔도 그리고 해바라기 샤워기도 너무너무 청결하고 깔끔해 보입니다. 자, 이제 나무 계단을 걸어 올라가서 복층을 보도록 할게요. 아직 정리되지 않은 모습이지만 자, 저 수납 공간만 봐주세요. 넓고 넉넉한 수납 공간. 그리고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큰 창이 있고요. 자, 저 공간은 창고로 사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밖으로 나가볼까요? 와, 가슴이 확 트이는 이 기분 여러분께도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파란 하늘, 그리고 푸르른 나무들. 자, 속이 편안해지는 이 집 여러분이 마음에 드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 여러분의 행복한 내일을 준비하는 행복가이드 향동써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